Hey, what's up, everyone? This is Jake, and I'm a music producer in Korea and China. 저는 안무가 겸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글렌입니다. 안녕하세요. What's up? 구독과 좋아요, please. 이번엔 누구죠? 여자아이들, Klaxon. Let's get into it. 야, 정말 뮤직비디오 스케일도 커졌습니다. 길을 하나 막아놓고 찍었네요. 오렌지 색깔 잘 어울린다. 지금 여름 시즌송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번에도 팝타임이 함께 작업을 해주셨습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펑키한 리듬은 계속 갖고 가네요. 약간 옛날 락앤롤 느낌의 그리스? 그런 뮤지컬도 좀 생각이 나고요. 하이스쿨 뮤지컬 같은 느낌의 인서트 곡 같은 느낌이죠? 저 빨간 팀벌랜드도 예쁘네. 미연이 나오면서 굉장히 청량해지는 것 같습니다. 미연 딱 나오고 K-POP을 가냈어. 차 위에 올라가는 것들을 참 많이 하네요, 요즘에. 그게 저것도 한 20년대에 인기 많았었던 건데 자동차도 되게 옛날 차들이에요. 올드카드. 이 파트 안무가 되게 단순하고 귀엽고 눈에 탁 보이네요. 약간 짱구가 생각나는 춤이네요. 네, 뒤에 확실히 브라스가 있으니까 밝아지는 것 같아. 여름 노래에 확실히 브라스가 잘 어울려요. 예전 느낌이 난다. 일단 베이스라인이 펑키하게 나와가고 그 멜로디를 좀 청량하게 좀 위에서 놀고 미연이 킬링 파티 많이 가지고 가네. 역시 바다가 빠지면 안 되죠. 네. 좀 이런 재즈한 분위기의 프리코러스는 계속 들어가는 것 같아요. 네, 솔로 활동 어느 정도 하고 서로 같이 이렇게 모여서 작업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. 이번엔 미연이 정말 전면에 많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또 미모하면 미연이죠. 이번에 미니도 장난 아니에요. 우리 어렸을 때 들었던 여름 노래들이 좀 많이 생각이 나는. 훅은 그냥 다 미연한테 좋네요. 슈아도 있습니다. 저 보이스 컬러가 정말 매력적이죠. 잘 살렸다 이번에. 원래 저거 처음에 나오는데 그죠? 네 맞아요. 소연도 그런 생각 많이 했을 것 같아. 처음에 시작을 너무 민니를 시작하니까 좀 많이 탈피했다 했는데 갑자기 민니가 헤이 하고 들어가니까 이 전의 곡들이 생각이 나네요. 까무잡잡하니까 더 매력있는 것 같아. 그래도 되게 심플한 뮤직비디오이긴 하지만 뒤에 씬들도 엄청 많고 스케일도 크네요. 이 팝타임이 기본적으로 편곡할 때 저런 브라스 섹션들을 좀 많이 쓰는 것 같고 베이스 라인으로 갖고 가는 것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. 이거 다 놓고 가는 거야? 저희가 어릴 때는 여름 되면 여름에 맞는 노래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어느 순간 그런 노래들이 듣기 좀 힘들었었어요. 근데 올해에는 여름 노래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되게 반갑습니다.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장르가 나오는 것 같아요. 뭐 아프로비트도 나오고 이번 같은 경우는 좀 펑키한 베이스에 브라스가 들어간 곡인데 이런 것도 여름을 상징하는 곡이기는 하죠. 그리고 여자애들이 나왔던 기존에 있는 곡들이랑 처음에는 좀 탈피하려나 했는데 갑자기 민니가 목소리가 헤이로 딱 지나가니까 갑자기 옛날 곡들이 확 생각이 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. 또 민니 목소리 나오면 딱 그 분위기가 다 사라지는 게 그 중간중간에 안 나오는 곡들이 있어서 좀 아쉽긴 했었는데 이번 곡은 또 그게 나와서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제주호에서 한 영상도 봤는데 그때의 전 민니의 모습이 되게 예뻤거든요. 그래서 이번 음악에 민니가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자동차 씬에서 자동차들 보면은 다 클래식카들이에요. 다 80년대, 70년대 클래식카라 좀 그것도 좀 흥미로운 포인트였습니다. 아무래도 음악이 그쪽 느낌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. 일부러 살짝 라이트하게 나온 것 같아요. 이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조금 더 세게 나오지 않을까. 그리고 이 전에 슈퍼레이디가 너무 셌었죠. 그리고 라이트하게 여름여름한 곡으로 한두 곡 더 나와줬으면 좋겠네요. 이 영상은 저희의 주관적인 관점일 뿐이며 여러 의견 중 하나이니 가볍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.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자, 지금까지 제이지클럽의 제이 글렌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